마이클 얘기? 그래, 이젠 얘기해도 되겠지. 내 동생 마이클은 16살 때 외계인 손 증후군이란 희귀병을 진단받았지. 그 전까진 원인도 모를 발작이 마이클을 여러 번 죽일 뻔했어. 하지만 병명을 알고 나서부터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운동과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다행히 발작의 후유증을 거의 다 떨칠 수 있게 되었어. 이젠 정상적으로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된 데다 뒤떨어졌던 언어장애도 많이 좋아졌지. 하지만 한 가지 최악의 부작용은 치료하지 못했어. 외계인 손 증후군 환자는 그 손의 통제력을 완전히 잃거나 혹은 아주 미미한 부분밖에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해. 마이클이 원치 않는데도 손은 제멋대로 움직였어. 물건을 잡거나 치거나. 마이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물건들을 넘어뜨리곤 했지. 특히나 식료품점 같은 곳에 갈 때는 왼손이 멋대로 날뛰지 않게 오른손으로 억누르고 있어야 했어. 그로부터 몇 년 뒤 동생의 증세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어. 왼손을 다시 제어하기 위해 치료를 다시 받아봤지만 증세가 심각해져서 그 어떤 의사도 동생의 왼손을 치료할 수 없었어. 마이클의 왼손은 점점 악의로 차올랐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어. 전에는 물건을 잡고 넘어뜨리던 수준에서 이젠 막 던져대기 시작했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때리기 시작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마이클마저도 때리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26살이 되었을 때 오랜만에 날 찾아와 지난 1년간 있었던 얘기를 떨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어. 자신을 미친놈으로 볼까봐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못한 얘기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 1년 전에 재활치료 도중 치료사가 시킨 운동 결과가 정말 기묘했다고 했어. 마이클이 말하기를 치료사는 마이클의 오른손에 연필을 지어주고 이름을 쓰게 했대. 마이클이 이름을 다 쓰고 나자 이번엔 왼손에 연필을 지어주고 그 밑에 다시 이름을 써보라고 했는데 마이클이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치료사는 점점 공포에 질려갔다고 했어. 왼손은 쓰는 것을 마치자 연필을 내려놓고 종이를 치료사 쪽으로 되밀었고 마이클의 이름 아래 깔끔한 필체로 대니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어. 치료사는 마이클의 왼손에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마이클은 거부했지. 왼손이 다른 이름을 쓰는 것에 단단히 겁을 먹은 모양이야. 마이클은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 이 손은 다른 누군가의 손인 것 같다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기의 통제하에 둘 수 없다고. 그러던 차에 그 사건이 마이클의 공포를 더욱더 확대시킨 거야. 그 뒤론
마이클은 왼손이 아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마이클은 오른손으로 주먹 쥔 왼손을 억누르고 있었지. 왼손은 내 손가락을 손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오른손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데니얼이란 이름을 들은 뒤에 본 탓인지 나 역시 점점 마이클의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은 교통사고를 냈어. 시멘트 벽을 시속 80마일로 들이박았어. 목격자들의 말로는 마치 자살 시도처럼 보였다고. 마이클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크게 다쳐 헬기로 유타 대학 병원까지 호송되어 치료받았어. 18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마이클은 외팔뚝이가 되어 나왔지. 사흘 뒤 마이클은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찬 방에서 깨어났고 침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논의한 끝에 내가 전하는 게 가장 낫겠다는 결론이 나서 나는 마이클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어. 왼팔을 절단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마이클은 오른손을 얼굴로 가져가 울기 시작했어.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난 마이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지. 마이클은 이제 자유였으니까. 그게 내가 본 동생의 마지막 웃음이었어. 다음 날 병문안을 갔는데 마이클은 내게 말했어. 비록 손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감각이 있다고. 가렵고 아픈 데다 물건을 건드리면 느낌이 온다고 했지. 의사가 말하길 신체를 절단한 환자들이 흔하게 겪는 일이라고 안심시켰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불안해했지. 그리고 마이클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어. 나는 마이클의 일주기가 되도록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었어. 마이클은 자살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어. 그때 그 사고는 데니얼이 한 짓이었지. 데니얼이 마이클의 얼굴을 후려치고 운전대를 잡아 벽으로 차를 몬 거라고 마이클이 얘기해줬어. 그 얘기를 들은 지 사흘 뒤 마이클은 병실 침상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 처음엔 자살로 추정됐지만 검시관이 목에서 왼손으로 낸 멍자국을 여럿 발견한 탓에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지.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왼손 자국을 제외한 증거라고는 병실 침상 탁자 위에 놓여있던 노트 조각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엔 단 세 단어만 적혀있었어. 데니얼은 자유야. 여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은 적은 없었지만 오늘이 마이클의 3주기야. 그리고 내 생각에도 마이클 역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줬으면 하지 않을까 싶어 너에게 말해주는 거야.